느낌 어땠어요? 시원함을 넘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이스크림 맛 엄청 많이 먹을까 아니면 시원한 음식? 여기 아픈 거 있잖아. 여기 아픈 거 찡이라고. 와. 덥다! 끝났어! 아, 짜증나! 와, 장난 아니다! 점수 100% 점수! 뉴질랜드산 청정 빙하수로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즐긴 병만족. 자, 이제 진짜 빙하 위로 올라설 차례입니다. 빙하 보입니다.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가 드디어 멀리서 보던 그 빙하 위에 난생 처음 발을 내딛습니다. 자, 드디어 빙하 위에 올라섰습니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야, 이 스케일과 이런 뭐 코스 이런 것들을 따라올 수가 없어.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위대하다고 그럴까. 와, 이제 너무 눈뜨기가 힘들어. 와, 여기가 이렇게 빙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네. 반사판 제대로죠? 야, 꼬샷이? 예, 꼬샷이. 꼬샷 보시면 못 되겠는데요? 얼음을 조금만 파면은 안에 푸른 빛이 보여요. 오, 온 기념으로 먹어야죠. 뭐요? 한 있어요? 얼음? 한번 먹어봐야죠. 몰려! 한! 그냥 얼음을요?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작진이 빙하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주시죠. 뭐야? 초코! 초코지요, 초코지요. 한 떨어졌는데 잘 됐다. 네. 연유가 또. 자. 이거야. 무슨 연유하시지? 자, 정원아. 네. 받자마자 얼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자. 형. 맛있어. 쌓였을 때 기분이 때요. 오늘 하루 종일 먹고 있는데 약간 찝찝한 기분 막 있었는데요. 찝찝한 기분? 그런 기분이 전혀 없습니다. 상상만 하던 건데 빙하 뭐 이런 데 볼만해서 그걸 갈아서 파는 거야. 우와! 이제 너무 맛있다. 이거 이제 다 된 거예요. 빙하 룸메? 빙하 룸메? 빙하 룸메?